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작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그때 영상에서는 좀 뭔가 내용이 두서없이 전개돼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번 영상을 제작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작업을 해볼텐데 용도별로 솔로만 작업하는 제품과 그리고 반지 우대 휠 치는 법, 랩으로만 작업하는 제품까지 각 용도에 맞게 장비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고리 작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작은 삼각고리를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랩 작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집게로 자세를 잘 고정해서 고른 힘으로 작업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세게 힘을 가해도 금이 확 깎여 나가게 돼서 면이 죽어버리게 되고 힘을 덜 주게 되면은 랩이 잘 안 나가게 돼가지고 광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고리가 달린 제품들은 고리를 뒤집어서 고리가 깎이지 않도록 작업해줍니다. 랩으로 다듬기가 완료됐습니다. 랩을 사용할 줄 알아야 제품의 퀄리티를 살려줄 수 있고 제품 완성했을 때 중량도 고르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을 할 때 마무리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휠, 두 번째 솔, 세 번째 랩.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그 작업을 해주고 바로 마무리로 광으로 넘어가줘도 됩니다. 이 제품도 랩 작업이 끝났으니 위에 삼각고리만 달아주고 바로 마무리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고리를 달아준 후에는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꽉 부풀어주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튕겨나가도 이렇게 얇은 제품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장비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광은 항상 살짝 된다는 느낌으로만 마무리 작업은 강하게 문질러줄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만 해도 광이 나기 때문에
랩으로 다듬어주고 마무리까지 해보았는데요. 이런 물건도 랩이 없었을 당시에는 솔로 면을 다듬거나 그냥 광천으로 눈대서 광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면이 무너질 수도 있고 모양이 이쁘게 잘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랩 기술의 중요도가 광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로지 솔로 작업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광 기술 중 랩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솔질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품은 군데군데 라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최대한 죽이지 않고 작업해줘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다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머리, 날개, 옷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면을 잘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의 원리는 금을 살짝 깎아내면서 다듬는 원리이기 때문에 솔이 닿는 면적 부분을 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작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삼각고리 달아주고 마무리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만을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완성해보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솔만을 가지고 제품의 디테일을 모두 살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솔 작업은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사용법으로 여러 제품을 작업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삼각고리 작업법과 휠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광 작업의 순서는 주물에서 갓 나온 제품을 줄질과 사포로 면을 다듬어주고 솔 작업해야 되는 부분은 솔로 작업해주고 각을 살려야 될 부분은 랩장으로 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데 보통 눈대서 광을 내준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대서 광을 내주는 경우는 중간에 다듬는 과정이 없고 바로 광을 직접 내준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원터치의 침 부분과 이렇게 작은 삼각고리들 그리고 귀걸이 층 같은 경우를 그렇게 문대서 작업해줍니다. 그 이유는 원체 얇기 때문에 솔로 다듬어주게 되면은 침이 살짝 깎여나가기 때문에 내구성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천으로 직접 문대서 광을 내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삼각고리 작업할 때 옆면을 랩으로 한번 다듬어주고 광천으로 문대줍니다. 원래 이 면도 광천으로 다듬어주는데 랩으로 한번 살짝 각을 잡아주고 마무리하는 게 좀 더 퀄리티가 살기 때문입니다. 백장으로 옆면을 살짝 한번 쳐줬을 뿐인데 작업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니퍼로 물대 부분을 잘라주고 휠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휠을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평평한데 이런 홈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반지의 무대가 곡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적당한 굵기의 핀셋으로 이렇게 대줘서 일부러 홈을 만들어주는데
저는 그냥 몇 번 작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홈이 좋아서 굳이 그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한 홈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홈이 점점 깊게 파지기 때문에 그 홈을 이용해서 제품을 작업하면 가운데 부분은 휠이 안 나가는데 옆면만 계속 깎여 나가게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톱날로 이렇게 깎아 나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휠을 작업할 때는 잘 잡고 옆에 원이 맞는지 잘 보면서 작업합니다. 그 휠은 금을 굉장히 빨리 깎아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오래 대고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삼각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들어 놓은 이런 핀셋에 꽂아준 후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중요한 게 삼각고리 부분 보면 함량각인이 새겨져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휠을 적당히 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을 다듬어준 삼각고리는 이제 꼬챙이에 여러 개 끼워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문대줍니다. 저는 보통 다섯 개씩 한꺼번에 꽂아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광천의 크기에 맞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고리까지 작업을 완료해 보았는데요. 이런 삼각고리는 제품에서 엄청 작은 부분에 속하지만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제품의 퀄리티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완료된 삼각고리는 제품에 조립 후 마무리광을 한 번 더 쳐주어야 합니다. 이건 아까 전에 휠 작업을 해준 반지인데 휠 작업 후 확인해 보아야 될 부분이 반지 우대의 곡면이 이쁘게 잘 다듬어졌는지와 원이 잘 잡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지난번 광 장비 다듬는 영상에서 테스트로 사용했던 반지인데 마무리까지 작업해 보았습니다. 보통 반지 만드는데 귀금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는 반지로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광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금속의 모든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초만 알고 있어도 새로운 제품을 마주했을 때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이 기초 틀을 가지고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얼리를 연습할 때는 본인이 연습하고자 하는 제품을 한 가지 정해서 그 제품을 쉽게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은 반지로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얼리 기술에서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제품을 마주했을 때 그 제품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주얼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